40년 연기 인생 탤런트 오미연. 탤런트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그녀는 70~80년대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아시게 된 거는 이제 신불기라는 드라마였죠. 일주일에 뭐 이틀 3일을 드라마 촬영을 했다면 나머지 날은 전부 CF를 찍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찍었죠. 그러나 전성기에 찾아온 위기, 대형 교통사고였습니다. 연예인으로는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뭐 얼굴도 많이 다쳤고 7개월 만에 이 아이가 나와서 3주 만에 다시 뇌수종, 공뇌 현상 좀 더 참담했어요. 교통사고 당한 것보다 더 참담했어요. 이후에도 그녀의 가족에게 계속된 시련. 하지만 그녀는 결코 연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기할 때 남의 슬픔을 가지고 내가 펑펑 울어제끼고 나면은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또 어떤 어려움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해피엔드는 내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역경을 연기로 이겨내다. 탤런트 오미연 씨를 소개합니다. 아유, 또 오랜만에 저는 개인적으로 뵙는데요. 네. 올해가 그 연기자 생활하신 지가 40년. 73년이 됐어요, 제가. 만 40년이네요. 예, 진짜. 네. 그동안 뭐 출연하셨던 작품이 뭐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으신데 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힘든 역할이 있었다면 어떤 역할이었나요, 혹시? 사실 뭐 연기는 다 어려워요. 어떤 네. 역할이든지. 네. 근데 이제 그 드라마는 써주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연출하고 제가 써가는 그런 드라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의 엄마라는 이름으로 사는 역할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 제일 힘들었던 역할이 실제로 살아오셨던 내 인생의 그 엄마로서의 역할이다. 네. 오늘 그래서 그 강연 주제가요.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그 무게는 잴 수도 없겠죠. 한번 들어보시고 몇 킬로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아마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소중한 얘기를 귀를 기울여서 듣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딱 이런 밝은 조명 아래서 일하고 싶어가지고 방송국 문을 두드렸는데 올해가 딱 40년이 됐어요. 근데 그때의 꿈은요, 정말 최고의 스타가 되는 거였고 누구든 나를 최고의 연기자로 인정해 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는 이룬 것 같지가 않아요. 엄마,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이름이 이제 엄마라는 이름입니다. 제가 주인공인 이 드라마 오늘 여러분한테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볼까 싶어서 나왔어요. 이야기 시작해도 되죠? 사실은요, 40년 전에는 진짜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너무너무 수줍음을 많이 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냥 약간 얼굴이 이뻤습니다. 저 사진 보면 되게 이쁘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손잡고 어디 길을 다니면은 아, 쟤 너무 이쁘다, 쟤 배우시키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저를 키우시면서 가끔씩 저한테 아니 너는 배우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 성격상 제가 그렇게 뭐 외향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 배우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고3 돼서 이제 대학을 갈 무렵에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제대를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대학을 가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로 나와야 됐어요. 아, 우리 엄마가 가끔씩 나한테 배우가 되면 어떻겠니라는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문도 보고 또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마침 저한테 그 연극하는 워크숍 하는 데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아, 거기서 아주 기초적인 연기를 배우고 한 작품을 준비하는 중에 한 3개월 지났는데 여기 MBC에서 6기생 탤런트를 모집한대요.
제가 무지개 용감이라고 그냥 그래? 그럼 나도 해볼까? 그러고서는 응시를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40명을 모집하는데 4,000명이 온 거예요. 그리고 1차, 2차 다행스럽게 심사위원들이 저를 이쁘게 보셨는지 3차까지 붙게 해주셔서 40명 안에 붙게 됐어요. 너무너무 기뻤죠. 야,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탤런트가 됐구나. 그리고 이제 40명이 줄 서서 사장님한테 인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맨 앞에 저를 세우더라고요. 너무나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저 뒤로 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책임자분이 너가 수석 합격이야. 그러셨어요. 아, 인사하는 거는 부담이었지만 기쁨은 대단히 컸어요. 아, 이제부터 내 인생 탄탄대로구나. 아, 이제 진짜 수석으로 합격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고 얼마나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는데 2년 반을 정말 단역을 엄청 했습니다. 길 가는 사람, 뭐 다방에 앉아있는 사람, 그때는 다방에서 찬나르는 사람을 레지라고 그랬어요. 대사 없는 레지 역할, 대사 없는 마담 역할 뭐 이런 거 진짜 한 2년 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기회가 왔는데 2년 반 후에 김수현 선생님이 쓰시는 신부일기라는 드라마에서 박은수 씨를 무릎에 얹고 남자를 그냥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거칠은 택시 운전수 여자 역을 맡게 됐어요. 근데 저건 사실 단역이었어요. 큰 역할이 아니었는데 제가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청바지를 하나 사 입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여자들이 청바지 안 입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쇼트를 했어요. 거의 남자와 같이. 그리고 말투는 어이 남자가 왜 이래? 이러면서 남성적인 그런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길에 나가면은 제가 방영하는 그 드라마 시간에는 거리에 사람이 없었어요. 술집도 안 됐어요. 원성들이 대단했습니다. 저녁에 하는 드라마였기 때문에요. 그렇게 인기를 얻게 됐고 그래서 그때 CF를 거의 진짜 제가 다 섭렵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닌 그런 인기를 얻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때는요, 지금처럼 지금처럼 많은 돈을 주지는 않았어요. CF를 해도. 그래서 아직 부자가 안 됐어요, 그때도. 그냥 인기만 얻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하나의 드라마만 인기를 얻게 되면은 그 다음엔 주인공으로 계속 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한테는 그런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아,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도 길러야 됐고 가정도 돌보면서 일을 해야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저한테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어요. 84년에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드라마를 하게 됐어요. 보셨나 봐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이 드라마는 저에게 다시 제2의 전성기를 줬습니다. 그 드라마가 일요일 아침 10시에 방영했어요. 진짜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일요일에 늦잠 자고 싶은데 못 잔다고 들어가시고 그러면서 인기를 구가해서 그때 진짜 또 많은 CF를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집이 한 50평대가 한 5-6천 할 적에 제가 1년 동안 1억 이상을 벌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리고 이제 방송국에서는 저에게 다른 방송국에 가지 말라고 비밀리에 전속 계약도 하고요. 아주 극대우를 받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방송 시작하고 1년 후의 일이고 계속 찍어오던 전속으로 찍어오던 분유회사에 모델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나가서 촬영을 하는데 아기가 너무 우는 거예요. 한신도 못 치고 안 되겠다고 내일 다시 모이자 그래서 헤어져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김포공항 쪽으로 가는 길에 원당 사거리에 이렇게 서 있다가 스타트를 했는데 정면에서 웬 하얀 차가 저를 향해서 돌진해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어요. 제가 너무나 무릎이 아파서 차 사이에 끼어 있는데 경찰 아저씨가 저를 막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어요. 나 너무 아프니까 자 좀 잡아 끌지 말라고. 그러다가 제가 잠을 깼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탤런트 아니야? 탤런트 같지? 어떡하냐 저렇게 많이 다쳐서. 그게 꿈이 아니었더라고요. 현실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몸을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아, 간호사분이 오셔서 그랬어요. 오른쪽 무릎, 여기 무릎뼈 가운데는 다 부셔졌다 그러고 왼쪽은 인대가 나갔다 그러고 갈비는 왼쪽이 3대가 나갔고 왼쪽 팔목은 부러졌고 그리고 제 이마는 이 여기서부터 다 벗겨져서 이 위에까지 다 뒤집어졌었어. 코도 잘라졌었고. 근데 제가 우리 애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애는 여기 병원에 안 왔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제 애가 제 뱃속에 있거든요. 임신이 4개월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는 아주 작은 병원이기 때문에 큰 병원으로 빨리 옮겨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로 이 얼굴을 꿰매지 않으면 이 살이 붙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아주 급히 준비해서 수술에 들어갔는데 아이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분 마취를 하면서 6시간을 얼굴을 꿰맸어요. 그리고 나와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내려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은 다리를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지 빨리 나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근데 다리를 수술하려면 아이를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아기가 4개월 넘으니까 이제 태동일 제가 느끼는데 아기가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되죠. 제가 그랬더니 그래서 저는 수술 못 해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수술 못, 애기 수술은 절대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팽팽하게 대립이 이뤄졌어요. 그리고 그냥 버티고 있었더니, 사흘 후에 웬 의사 선생님이 내려오셔서 저보고 다리를 들어보래요. 부러진 다리를 어떻게 들어요? 다리가 너무 아픈데, 가만히 있어도 너무 아팠어요, 진짜로. 못 든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영국에서 무릎만 연구하고 오신 분인데 오미연 씨가 무릎을 다리를 조금만 든다면은 자기가 수술 안 하고 기부술을 해주시겠대요. 죽기 살기로 진짜 들어봤어요. 다리를 한쪽 다리를 들어보니까 요만큼 올라가더라고요. 왼쪽 무릎은 조금 더 올라갔어요. 제가 엄마기 때문에 이거 들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오케이 기부스 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부스를 하고 사실은 다리 기부스 했죠. 얼굴 다 붕대로 말았죠. 저희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누나 미이라 같아. 미이라 같았지만 저에게는 아이를 지우지 않았다는 기쁨 때문에 그런 것도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또 아이 때문에 아무 진료도 못 받았어요. 여기 흉터 생기지 말라는 연고 그리고 링겔액 정도뿐이 제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병원에 있어야 됐어요. 근데 우리 둘째 아이가 2살이었고 첫 아이가 7살이었어요. 너무 애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사실 몇 개월 동안 거울을 못 봤습니다.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탤런트는 정말 더 이상 못할 거라는 각오는 하고 있었고 아이를 지우지 않은 거는요 사실 뭐 탤런트도 못하는데 다리 하나 더 전다고 이 얼굴 흉 플러스 다리 전다고 더 나아질 인생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고집을 하고 사실은 다리 수술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7개월 동안 집에서 조심조심 했지만 또 우리 막내 아이가 조산하게 됐어요. 근데 1.2kg의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놔두고 사실은 제가 너무나 그 힘들고 어려워서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두고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3주 후에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아이의 머리가 크고 있습니다. 아, 아이가 자라면 머리 크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비정상적으로 아이 머리가 크고 있으니까 오셔서 전문 병원으로 가셨으면 좋겠대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아이가 뇌수종이래요. 뇌에 물이 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하수체가 흘러나와야 되는 어떤 부분이 막혔기 때문에 머리가 커지고 있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사실 여러 병원을 저희 부부가 다녔어요. 그러나 아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수술한다 하더라도 건강한 아이가 될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포기하는 것도 사랑이고 이 아이를 살리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 답은 나와 있잖아요. 살려야죠. 살려야죠. 근데 이 아이가 5개월이 되도록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기 때문에 사실 크지가 잘 않았어요. 5개월 지나니까 겨우 3.3kg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부탁하고 수술을 해서 아이가 수술은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뭐 10살이 지나도록 10대가 되도록 두통과 천식과 아주 병원을 그냥 내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는 또 무슨 재난이 닥쳤는지 조금 돈이 생기고 이제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제가. 그런데 저희 집에 반갑지도 않은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강도 얘기하면 이 시간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냥 이 강도가 제 돈을 다 가지고 갔어요. 가져가면서 200만 원딱 주면서 생활비 했어. 이러고 지금 고맙게 갔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재난을 당했지만 참 강도같이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연기자였다는 걸 알고 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까 봐 너무 겁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아이에게도 이렇게 저와 같은 이런 재난들을 당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도피행으로 제가 캐나다라는 곳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정말 낯설은 곳에 가서 또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또 우리 둘째가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는 아토피라는 병에 걸렸어요.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라는 세포, 구멍이라는 구멍권에서 다 물이 나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가 눈을 못 뜨고 입이 붙어서 밥을 못 먹고 옷이 다 젖고 이불이 다 젖었어요. 아이가 긁을까봐 아이 팔에다 페트병을 걸고 팔을 같이 묶어가지고 가려운 것을 긁지 못하도록 그렇게 세우는 그런 세월을 또몇 년을 보냈습니다. 저는요, 우리 막내가 아파서 천식이 늘 있었고 이 아이가 호흡을 안 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얘가 왜 호흡을 안 할까? 거친 숨소리라도 듣고 싶었어요. 우리 둘째는 긁을까 봐또잠못 자는 세월을 또 엄마라는 이름 때문에 그 책임을 또 이행했어야 됐습니다. 제 드라마가 참 재미있나요? 제가 주인공인데. 아이, 정말. 어쨌든 간에. 사실 어느 드라마에나 주인공은 슬프고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 드라마도 역시 힘들고 어렵고 정말 무거운 진가 같은 엄마라는 이름 때문에 괴로웠지만 저는 사실 해피엔딩 드라마를 좋아해요. 제 드라마도 사실 해피엔딩이에요. 어쨌든 제가 뭐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최고의 연기자는 못 됐지만 아직은 이런 조명 아래서 여러분 앞에 존재감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막내는요, 지금 건강해져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아주 밝게 자랐고요. 우리 둘째도 아토피를 완전히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진작가로 일하고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아들이 됐고요. 물살이 아주 센 그런 냇가를 건너려면요, 무거운 짐을 져야지 넘어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언덕을 트럭이 올라갈 적에 트럭이 짐을 싣고 가지 않으면 헛바퀴를 돌린답니다. 저는 이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가 저를 바로 살게 만들었고, 조심하게 만들었고, 또 열심히 살게 했고, 성실하게 살게 만들었어요. 사실 제 막장 드라마 같은 이런 인생 얘기를 오늘 왜 했냐면은 요즘은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힘내시라고요. 이 나이에 돌아와서 보니까 저한테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인기 있었던 그 시절도 추억일 뿐이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루하루 살아온 그게 나에게 행복이었고 또 삶이었어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내가 웃고 내 드라마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날로 만들 수 있는 그게 나의 삶이었구나, 그게 성공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 이런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방송